어디 가는 건데 오늘? 아니 오늘 첫 번째 애널리스트 선배님께서 인터뷰를 한번 응해주셔가지고 강하나 연구원님이라고 최근에 가장 핫한 애널리스트 분이 계신데 그분 한번 만나러 갑니다. 아니 잘 할 수 있겠어? 인터뷰 해봤어 너? 아니 처음인데? 아니 어떻게 허락을 해주셨나? 너가 지금 뭐 준비했어 그래?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를 투자할 때 좀 초보 투자자들이랑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것들을 알면 좋을지 좀 쉽게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질문들을 한번 여쭤보려고. 가서 사고 치면 안 된다. 아 그럼 가보자 그러면. 가보자 고! 안녕하세요. 정말 어렵게 선배님 한번 모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했었던 제약바이오 담당 강하나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3년 정도 근무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저희가 촬영 직전에 얘기했을 때는 곧 그만두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휴가 중이고요. 내일 퇴사 처리가 될 거라서 이제 뭐 이게 영상이 올라갈 때는 아마 학교에 간 상태일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박사를 하러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김에 제 유튜브도 같이 시작을 했으니까 궁금한 점 생기시면 제 유튜브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하나 선배님 채널이 유튜브에서도 정말 성장세가 아주 급격해요. 요즘 제약바이오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투자 채널 중에서도 성장세가 독보적이거든요. 제가 사실 뭐 바이오만 아직 하고 있어서 이제 화장품이랑 미용기기까지 좀 확장시키려고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미용기기랑 화장품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납득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확장을 시켜나가야 이게 좀 풀이 커질 것 같아서 바이오는 어쨌든 제 전공이고 이미 제가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 분야까지 좀 확장을 시키고 이제 바이오는 뭐 기초부터 탄탄하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선배님처럼 저도 되게 멋있는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가지고 네. 선배님 회사 생활 하셨을 땐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당연히 애널리스트들은 대부분 이제 RA로 입사를 하고 RA 기간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로 데뷔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데뷔가 인뎁스라는 정말 긴 보고서를 통해서 애널리스트로 첫 시작을 알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섹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공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나 대학원에 제약바이오 관련 전공을 하신 분들이 입사를 하게 되고요. 혹은 이제 제약사나 산업에서 이제 많이 데려오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RA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냥 금융투자 분석사만 있어도 애널리스트로 바로 데뷔를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애널리스트로 데뷔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뎁스를 작성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인 거지 다른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RA로 입사를 해서 한 1-2년 특정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배우다가 이제 공석이 생겼을 때 데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애널리스트 선배님들께서는 항상 식사 시간도 좀 살짝 쫓긴다는 말도 들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안 그러고요. 증권사가 점심시간이 정말 빠르게는 11시 좀 느리게 11시 반? 11시 반이면 줄이 엄청 길거든요. 여의도의 식사 시간은 보통 11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시부터 보통 이제 1시까지긴 합니다. 그래서 점심으로는 요즘 쫓기진 않고 이제 점심 세미나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러면 이제 쫓긴다기보다는 매니저랑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세미나를 할 겸 점심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워낙 리퀘스트도 많고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그냥 많이 없었던 거지 밥 시간까지 없었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로서의 삶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선배님께 여쭤봤는데 식사는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걸로.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제약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라는 방향이 좀 결정됐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도 이 질문을 세미나 다니면서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대학원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는 없더라고요. 약사분들이 유독 많고 혹은 이제 제약 회사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제일 많긴 합니다. 경제학과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전공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박사랑 석사 둘 다 제약바이오를 전공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를 하게 된 거고 사실 다른 섹터는 그건 왜예요? 왜냐면 저는 전공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사실상 다른 섹터를 맡는 경우가 많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섹터를
바이오를 정하게 된 건데, 이제 애널리스트가 되고자 했던 거는 어찌됐든 제약바이오라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조금 있기도 하고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전공자분들을 많이 회사에서도 뽑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락이 왔었고, 저도 원래 주식 투자를 코로나 때 시작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진단회사들은 학교에서 사실 써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이오니아, 뭐 마크로젠 이런 회사들 너무 다 아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 터지면서 진단회사들이 막 좋은 흐름을 보여줄 때였기 때문에 주식 재밌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때 저한테 질문했던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어디 회사가 좀 괜찮냐, 그래도 너 뭐 그래도 바이오 했잖아. 아니 뭐 사실 상관없었는데 그 바이오 했잖아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진단키트만 써봤었던 건데. 네. 근데 그래도 나보단 잘 알 거 아니냐가 돼서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그냥 알려줄 순 없으니 공부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 아닌가 싶어서 이 회사를 세일즈하게 되는 거고, 회사의 좋은 점 혹은 좋은 이유, 이 회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의 역할이다 보니까 재밌겠다 생각을 해서, 저 원래 석박 통합이었어요. 석사로 전환하고 회사에 가게 된 거예요. 애널리스트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일반 개미라고 부르면 안 되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느끼시기에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은 약간 상승률도 엄청 클 것 같으면서 동시에 되게 이거 언제 일상 이상 잘 되다가 갑자기 확 무너질 것 같고 맞아요. 이런 좀 두려움도 있고 용어들도 너무 어려워 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섹터 기업들의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장점은 해외 트렌드를 생각보다 빨리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수출입 데이터 이런 거를 팔로우하기도 전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AI 의료 업체들이 대부분 다 잘 가요. 이게 생각보다 트렌드에 맞춰서 제일 잘 움직이는 섹터가 제약바이오라서 조금만 대형주들의 흐름만 알더라도 바로바로 캐치업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임상 1상이나 2상에서 라이선스 아웃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바이오텍들 돈이 없으니까 대부분 다 한두 번은 라이선스 아웃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임상 1상이 실패할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왜냐면 안정성 테스트이기 때문에 너무 낮아서 그 전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걱정할 게 생각보다 없거든요. 근데 1상부터 다들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임상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벌써 걱정을 하시는데, 이미 기업이 실패를 한 이력이 없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들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적으로 이 회사는 글로벌 빅파마보다 더 좋아라고 하는 거를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를 오픈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전 안 믿을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처음에 상장했을 때 이미지가 안 좋았던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바이오텍 중에서. 근데 그 기업들이 지금 다 최소 3배씩은 다 올라있어요. 작년에 상장한 기업들 최소. 특히나 밴드 하단, 그러니까 상장할 때 수요가 좋지 않아서 좀 낮게 상장한 기업들은 다 그거보다 많이 올라있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 대부분 좋은 이슈들이 나오니까 또 상장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만 사실 아셔도 투자할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뭐 수출입 데이터 보고 뭐 테슬라 뭐 팔로우하고 자동차 몇 대 뭐 이런 거 다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쉽게 보는 방법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게 해외에 있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그 트렌드가 되게 빠르게 한국 시장에 있는 그 바이오 섹터에도 적용돼가지고 그만큼 글로벌의 트렌드가 변화하는데 민감하게 반응해서 거기 주가도 쉽게 반응하고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그냥 글로벌 빅파마 해외 거 거래하면 안 되나? 사실 그래도 되죠. 아 그래요? 아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해외가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같이 하면 좋죠. 해외를 안 볼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해외 ETF들 엄청 싸져서 해외 ETF 사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거에 이어서 우리나라 외에도 이제 다국적 글로벌 제약사들이 되게 좋은 곳들이 많잖아요. 글로벌 빅파마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업들을 뭐 ETF로 묶어서 거래하는 것도 요즘 개인 투자들도 가능한데 혹시 그런 투자법도 권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트렌드나 해외 동향에 따라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는 같이 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의 뭐 단점 아닌 단점은 우리나라보다 변동폭이 좀 적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굳이 바이오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해외 바이오만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ETF 개인 투자자들께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쉬운 것들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예를 들면 XLB라든지 아크지 이 정도만 굵직하게 알고 있어도 될까? 아니면 좀 더 최근에는 바이오텍들이 작년에 적자였다 보니까 1년 내내 빠졌었어요. 해외 바이오텍들이. 근데 해외 바이오텍들 우리나라 바이오텍은 달라요. 돈이 많거든요. 돈이 많아서 자기 시가총액보다도 현금이 많은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가 조금이라도 다가오게 된다면 해외 바이오텍들도 많이 반등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ETF도 좋지만 이제 뭐 라브나 XBI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XBI인가요? 네, XBI랑 라브, LABU. 근데 라브는 3배예요. 3배이기 때문에 조금 무서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거의 80%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점 대비. 그래서 이제는 뭐 그래도 뭐 와인하시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글로벌 AI 바이오텍들도 적자였기 때문에 작년에 1년 내내 빠지다가 올해 들어서 다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찌됐든 이제 금리라는 그런 매크로적인 이슈가 반영이 안 될 수 없는 분야예요. 특히 우리나라보다도 해외가 더더욱. 그래서 이제 바이오텍들을 보기에도 지금 시점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번에 셀트리온 3사 합병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가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그런 것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라이브 두 번을 진행하는데 월요일 수요일 둘 다 오후 8시로 진행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명동 가서 블랙핑크 보고 그러다 보면 관심이 생기잖아. 그럼 얘네들처럼 화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주봉 5주선 저기 위로 올라가면 산다. 그리고 그냥 추세를 그냥 즐기는 거야. 6만 7천 원에만 가둬도 빠지면 안 될 거거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몇 주권 행사하면 전날 엔비디아가 많이 빠져서 관련주로서 우리 하이닉스 가끔씩 달았으니까 전체 매출에서 5% 정도가 HBM 매출인데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합병을 하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나중에 합병을 하는 거잖아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하는 거는 사실상 그냥 사업 구조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합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메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 회사가 되는 거고, 이제는 미국 직판이 워낙 제일 대표적이게 될 거고, 램시마 SC라는 셀트리온의 가장 핵심 의약품이 10월에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셀트리온은 기업의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합병을 했을 때 이게 무조건적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이 플러스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두 기업의 내부 거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잘 모르겠다만,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성장은 확실히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이렇게 합병 이후에는 재무 건전성이나 그런 밸류체인 상에서는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측면에서도 셀트리온이 올해 출시하는 의약품이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입지가 단단해질 수 있는 시기가 온 거는 확실하긴 합니다. 거기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나중에 합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합병할 건데 나중에 하든 말든 지금은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국내 매출이에요. 국내 매출이고 바이오시밀러보다는 그냥 의약품, 일반 화학의약품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개인적인 견해 내 차이인데, 나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좋을 것 같고, 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좋다, 그리고 나는 밸류에이션 이런 거보다는 그냥 합병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런 그림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약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제약 바이오 섹터를 투자하셨을 때 바이오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재무적으로 적자를 오랫동안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기업 차원에서 실행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요즘 많은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유상증자 같은 거를 혹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리 징조가 보인다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죠. 재무제표를 봤을 때 현금이 좀 적다, 근데 연간 쓰는 판관비나 뭐 연구개발 비용이 그 현금보다 조금이라도 많다라고 한다면 그냥 거의 무조건 자금 조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자금 조달한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많았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1년이 아니라 한 1년 반 정도의 연구개발 비용 보다 현금이 적다라고 해도 자금 조달을 요즘에는 미리 하더라고요. 특히 제약바이오가 좀 살아날 때 유독 많이 해요. 그래야 자금 조달이 더 잘 되니까. 그래서 현재 현금 보유 현황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고 그거를 1년당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나눠봤을 때 한 1년에서 1.5년 정도 이하되면 살짝 주의해볼 필요가 있다. 많이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군. 생각을 하고요. 돈을 버는 기업들은 뭐 당연히 자금 조달을 상대적으로 덜 하긴 하지만 맞습니다. 돈을 벌어도 하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경우에는 아마 대규모 증설이나 이런 걸 앞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셔도 정말 하락빔을 크게 맞는 거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요즘 진짜 특이하게 바이오텍들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무상증자를 하니까 주가가 올라요. 그렇다 보니까 유상증자의 대주주들이 만약에 100%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되려 요즘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안 파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아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생각보다 하락폭은 적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꿀팁인데요. 그럼 가용연수가 얼마 남았느냐를 가지고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해 볼 수가 있으니까 진짜 되게 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신약들을 개발하잖아요. 그럼 그 기업들이 후보물 찔 1상, 2상, 3상 거치게 될 텐데 이게 어느 지점부터 이 회사의 자산이라고 그게 인식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해외는 신약 승인 나고 출시 이후부터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우리나라는 3상부터 무형자산으로 편입이 돼요. 그러면서 재무제표가 되게 예뻐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3상에 진입을 하고 나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재무제표는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으나 3상이 평균적인 기간보다 길어지게 되면 성공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단기적으로 나는 이게 3상에 진입을 했을 때 재무제표가 예뻐지는 걸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3상 진입 전에 저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정말 영업이익 단에서 예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JW 중해제약이 올해 1분기부터 통풍치료제가 3상에 진입을 하면서 이제 무형자산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계속 서플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주가로 이어지기까지 했으니 그런 것들은 정말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이면서도 성공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정말 그러니까 해외에는 그게 수익이 실제로 나기 시작해야지 맞아요. 자산으로 잡히는데 원래는 삼성도 아니었어요. 2018년도까지인가 제가 알기로는 일상에서부터 회사가 임의대로 이건 성공률이 높으니까 자산으로 처리해야지 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이 문제가 많이 터지면서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시점이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부터라고 하니까 그 시점을 또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베스 투자증권에서부터 나오시게 되셨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 이제 내일부터 자유의 몸이 되시잖아요. 네. 이제 되게 자유롭게 본인만의 매매를 하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약바이오는 계속 공부하셔서 아실 테니까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 잠깐 타이틀을 지우고 내가 이 업종 거래해보고 싶었다 이런 것 있으신가요? 사실 미용기기를 재려보고 싶었어요. 미용기기가 제가 해볼 수도 있고 효과를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안 하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인들 얘기를 해보면서 지인들도 많이 하니까 요즘 남자분들도 워낙 많이 하시고 주위 여자애들은 당연히 더 많이 하니까 저도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미용기기 업종이 아마 제일 하고 싶은 업종인 것 같고 뭐 그 중에서도 수출이 비중이 커지는 회사들 위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조강국이잖아요. 제조강국이고 이런 미용기기를 생각보다 잘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잘 팔리고 있긴 하거든요. 모든 미용기기 업체들이 요즘 주가도 너무 좋고 실적도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외 수출 비중 늘어나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실제로 그러면 피부과에서 약간 내가 이 상품을 써보니까 제일 좋더라 이런 거 좋았던 것도 많은데 장기적으로 나도 좋았는데 안 아팠고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겠다라고 싶었던 게 비올이거든요. 비올의 실펌엑스가 모공에 이제 니들로 얇은 주사로 니들 RF라고 해서 모공에다가 이제 리프팅을 해주는 거예요. 모공에다가 어느 정도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잡티에도 좋고 색소 침착이나 모공 리프팅, 모공 조임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펌엑스의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의사가 쓰던지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미용기기들이 의사 손을 많이 타요. 제가 해보니까 같은 걸 했는데 의사 바뀌었다고 갑자기 막 너무 아파지거나 효과가 이상해졌던 경우가 있었어요. 뭐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 이거 그냥 기계인데. 근데 진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펌엑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의사가 누구든 간에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손재주가 너무 좋아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은 생각보다 손재주가 안 좋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중국 승인 여부나 이제 뭐 미국에서의 매출 나오는 거 보면 인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완전 개인 투자자로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네. 약간 투자 스타일 같은 것도 좀 확립된 게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제가 최근에는 많이 안 해봤고 ETF만 몇 개 해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 주식을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까 보통 주식을 시작한 시점의 스타일을 많이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코로나 때였고 변동성이 많이 컸고
바이오 변동성 더 컸고 그리고 진단 기업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스윙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투를 할 수 없는 성격이라서 많이 먹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바이오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바이오는 이벤트 플레이가 제일 좋은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제 개인들도 이벤트 플레이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 따로 그리고 이벤트 플레이할 거 따로 가져갔을 때 이제 바이오가 제일 저는 손댈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이벤트에 포함되는 게 뭐 임상이라던가 그쵸? 학회라던가 이런 걸까요? 바이오의 가장 큰 이벤트로 작용이 되는 게 임상 모멘텀, 학회 모멘텀인 건데 학회가 뭐 정기적으로 있잖아요. 뭐 1월 JP모건 헬스케어, 4월 AACR, 6월 아스코, 9월에서 10월에 있는 ESMO, 11월 SITC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학회들이 계속 있고 바이오텍들도 어찌됐든 한 개씩은 꼭 나가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있어도 저는 기대감은 항상 있었던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벤트 플레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학회 여러 가지 중에서 제약바이오에 관심 가지는 투자자들이라면 한 이거 3개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거 한번 꼽아줄 수 있나요? 3대 암학회도 좋긴 한데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제일 많이 가는 게 6월에 바이오 USA, 4월에 AACR, 1월 뭐 JP모건 헬스케어 이게 사실 제일 많이 가요. 왜냐면 JP모건 헬스케어랑 바이오 USA는 질환이나 기전에 상관없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학회인 거고 4월 AACR은 암학회이기는 한데 초기 임상 단계만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학회이기 때문에 바이오텍들이 대부분 초기 임상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이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머지 이제 3대 암학회 중에 아스코랑 에즈모는 그래도 조금 임상 진전이 있었거나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게 있어야 참여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학회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호재라고 해석해야 될지?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거기서 공개되는 데이터들까지도 해석하면서 학회 모멘텀을 예상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우리나라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초록 공개만 돼도 세론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호재일 순 있지만 데이터가 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진짜 항상 조심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참여를 하는 게 막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돈 내고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한다고만 해서 이 회사는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좀 섣부른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학회를 이용해서 이벤트 드리븐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그 직전쯤에 세론을 하는 게 오히려 한국장에서는 올바른 매매 방법인 걸까요? 정말 장투를 할 게 아니면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한 3년 동안 세론을 계속 봐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하냐라고 하긴 아, 다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말씀은 요즘은 안 드리는 편입니다. 정말 많은 힌트가 숨어 있었네요. 내일부터 이제 자유의 몸이시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저 그냥 대학원 다시 가서 박사 잘 하면서 이제 유튜브 간간히 올리는 게 제 계획이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다시 주식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음에는 저희 주식 고수분으로 한번 모셔도 제약바이오 고수 다가가 이렇게 오늘 또 너무 많은 정보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네가 인터뷰하는 건 좋아. 리서치 너 애널리스트 되고 알겠어. 근데 너 뭐야? 아니 우리는 동강 채널이잖아.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잖아. 근데 너 혼자서 막 가가지고 막 그러면 그냥 이거 하지 말고 어디 저기 가가지고 약을 만들어. 실험하고 약 만들고 해. 아니 너만 궁금한 거 알아내고 너만 궁금증 풀려서 아우 그러면 이걸로 투자해봐야지 이러면 우리는 그럼 카메라 들고 여기 와라 몇 시간 동안 강하나 애널리스트님도 막 엄청 열심히 설명해주는 그럼 편집은 네가 할 거야? 아니 말 같지도 않아. 혼자서 지금 막 아 그러면 이거 약이 싹 된다 바이오 왔다고 저쪽으로 이걸 누구 뭐라고 만들어. 너 혼자 그냥 집에서 컴퓨터 틀어놓고 봐 그럴 거면은 여기 멀리 와가지고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왔는데 승질나게 하고 있어. 어휴 아 그래서 다음 또 누구 찾으러 간다고요? 다음에는 연구원님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해보겠어.